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비운의 왕세자, 붕당 간의 다툼의 어떤 희생양이었던 사도세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영조한테는 효장세자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10대의 나이에 죽게 되었죠. 그다음 이제 영조가 무려 42살이 돼서 뒤늦게 얻은 아들이 바로 이 사도세자입니다. 뭐 그러니까 당연히 영조의 끔찍한 총애를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이제 똑똑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나 왕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자라면서 무예나 병법서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유학 공부를 멀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아버지 영조와 아들이었던 사도세자 사이에 점점 이렇게 불화, 갈등이 나타나게 되죠. 자, 15살의 나이에 아버지 영조는 아들이었던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 대리청정 과정에서 사도세자는 당시 이제 집권 세력인 노론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게 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세자의 어떤 정신병적인 증세는 점점 심해지고, 그다음 이제 아버지 영조와 아들 사도세자 사이의 어떤 부자 간의 갈등도 점점 심해지죠. 이제 역사의 기록에 보면 온갖 기행이, 괴상한 행동이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이 틈을 비집고 당시 이제 노론은 계속 사도세자를 비방하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떤 이간질을 시키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사도세자의 생모였던 영빈이 씨가 임금인 영조를 찾아와서 엄마가 자기 아들을 처분 내려달라고 아버지에게 청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자결을 명했지만 듣지 않자 결국 뒤주에 가두게 됩니다. 한여름에 그 좁은 뒤주에서 갇혀서 이제 열흘 만에 이 사도세자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죠. 당시 이제 11살이었던 왕세손, 훗날에 정조가 되는 이 사도세자의 아들은 아버지의 구명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사도세자의 부인, 이 혜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한중록이라고 하는 작품이 바로 이날의 기록인 것이죠. 사실 이제 한중록에 나와 있는 이날의 이야기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식 역사서에 나와 있는 이날의 기록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뭐 누구의 입장이 맞는지, 누구의 관점에서 이날의 이야기를 기록했는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비운의 왕세자, 붕당간의 다툼의 희생양이었던 사도세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